랜선 여행 지금이야 화성행공. 들리세요? 소곤소곤 달빛이 들려주는 소리. 화성행궁 신풍루를 지나 처음 만나는 달의 모습. 바로 달빛정담 포토존입니다. 달빛이 어스름히 밤을 밝혀주고 은은한 조명이 빛나는 이곳에서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뒤로 중양문을 지나면 저 멀리 봉수당이 보입니다. 전통 초롱이 길을 밝히는 곳을 걷다 보면 달빛이 내려앉은 봉수당을 만납니다. 봉수당은 예전 정조대왕이 해경궁 홍씨를 위해 회가변을 연 곳으로 유명하답니다. 전통 창살을 통해 흘러나오는 빛을 보니 봉수당의 위상이 더욱 높아 보이네요. 지금 이 순간을 담아 두고두고 여운을 남겨보는 건 어떤가요? 밤에 더욱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행궁과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아, 너무 좋다. 아스름한 담을 지나 살짝 옆본 저곳엔, 어? 웬 토끼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달과 깡총깡총 토끼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고궁 야경을 바라보며 쉬어가는 달토끼 쉼터입니다. 일단 담아볼까요? 바로 옆에 보이는 낙남원은 일제강점기에도 훼손되지 않고 궁궐 전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특별 과거 시험도 치렀다고 하는데 공부에 지친 친구들과 함께 과거의 좋은 기운을 담아보는 건 어떤가요? 숨이 탁 트이는 쉼터에 거대한 달, 그리고 재미있는 토끼까지. 아, 좋다. 운치 있는 계단을 건너 들어가면 달빛과 어우러진 화룡전의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그럼 정조대왕을 만나러 가볼까요? 저 멀리 보이는 화룡전엔 정조대왕의 어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의 보물이 되었는데요. 어디 한번 담아볼까요? 정조대왕의 뜻이 담긴 검소하지만 격조 있는 이곳에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시간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장엄한 소나무와 목재 본연의 풍미로 운치를 더하는 화룡전. 마치 정조대왕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는 것 같은 이곳. 이곳은 나비가 논이는 호원, 바로 미로환정입니다. 미로환정은 정조대왕이 언젠가 나이가 들어 한가히 쉬고자 지은 곳입니다. 화성행궁 뒤쪽으로 불빛을 따라 걷다 보면 마중 나온 나비가 반갑다는 듯 길을 안내합니다. 이 길을 자박자박 걸으니 마음이 참 평온해지네요. 늦은 밤 혼자 걷고 싶을 때, 생각이 필요할 때 어떨까요? 빛과 나비를 따라 미로환정에 도착하니 산중턱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정자에 한번 앉아볼까요? 달빛이 내려앉은 고궁과 도심의 풍경,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수원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담아볼까요? 와, 아름답다. 그럼 함께 걸을까요? 랜선 여행, 지금이야 화성행궁.